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니. 네, 이번에는 지난번에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그 내용에 조금 업데이트가 돼서 우리가 그때도 야외에서 했네요. 그러고 네. 보니까 먹으면서. 그 얘기예요? 예. 텍사스 중앙일보 발행인의 가짜 장례식 사건 후속. 가만있어. 우리 이렇게 오징어랑 쥐포 같은 것 좀 주세요. 후속 네, 네. 해가지고 제가 그 사건의 더 세세한 전말을 네. 오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왠지 느낌이 벌써 막장 스멜이. 예. 네. 뭐 그 얘기가 원래 시작부터 막장이었기 때문에요. 그쵸. 앞에 못 들으신 분들은 여기 예, 클릭하시면 하시면서 저희 그 처음에 방송했던 그 영상 보시면 자세하게 나왔으니까 그 영상에 또 보시고 저희는 이 시간에는 지금 그 후속 관련한 내용들 2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에 이게 그때는 당신의 가짜에서 뭐 그 부부가 서로 누가 서로 뭐 속인 거냐,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거냐, 누가 가짜 장례식을 치르자고 했냐 마냐 막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두 부부가 다 문제인 것처럼 됐는데, 이게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은 그때 근데 말씀드렸죠. 텍사스 중앙일보가 그 폐간됐어요. 네, 정지됐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은 이제 현 텍사스 중앙일보 발행인은 아닌데 당시 현 중앙일보 발행인이었던 그 여성 문정이라는 분이에요. 문정 씨가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짜 장례식을 치르신 분도 아니고 이게 네. 뭐냐면 한마디로 네. 말씀을 드리면 중앙일보라는 언론 기관의 이미지하고 네. 그다음에 여기에서 우리 또 H마트가 등장합니다. 한인 최대의 이 슈퍼마켓인 H마트의 CEO와의 친분을 이용해서 벌인 어마어마한 사기극이었습니다. 예, 이게 사건의 핵심입니다. 자, 이분이 이 네. 문정 씨라는 분이 정말 네.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그 달라스에서 네. 이분이 미술학원을 운영하고 계신 네, 네. 분이에요. 네. 뭐 드림아트라는 미술학원을 운영하고 계셨던 분인데 이 당시에 이제 중앙일보 그 사장님이 그 가짜 장례식 치르신 네네네네. 고태환 씨 네. 이분이 이제 당시에 중앙일보 사장이셨고 그 다음에 문정 씨는 이제 미술학원 운영을 하고 계셨고 근데 이분들이 한 10년 전부터 이제 두 분이 같이 사실혼관계 이제 같이 이제 살고 계셨던 거죠.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냥 부부였던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서 이 여자분이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중앙일보야. 중앙일보 사장이야. 내가 중앙일보에서 영주권 해줄게. 이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돈 받고 중앙일보에서 우리가 중앙일보를 좀 크게 만들어서 이제 각 주식회사를 만들려고 했는데 무슨 지분을 나눠준다 사람들한테 이렇게 속여가지고 네. 그 지분을 나눠줄 테니까 얼마를 투자해 이래가지고 돈을 받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이제 중앙일보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 그리고 뭐 이제 중앙일보 무슨 어떤 교수하고 태양광 사업 투자 설명회를 이제 뭐 중앙일보 주최 뭐 이렇게 했겠죠. 해가지고 중앙일보 홍보 광고를 통해서 이제 투자를 끌어 모아준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중앙일보를 이용해서 그동안 정말 엄청나게 주변 사람들한테 돈을 갈취하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분이. 목이 메어서. 죄송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고 나서 이분이 또 뭐 한 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 이곳에 있는 이 H마트 CEO가 도대체 우리가 알고 계시는 그분이신 건지 아니면 뭐 H마트는 사실 다 지점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뉴저지에 왜 그 사장님이 계시잖아요. 아시죠? 유명한. 하여간 그분인 건지 근데 정확한 H마트 CEO라고만 돼 있고 네. 어느 분이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분과의 친분을 과시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사기를 해 드셨더라고요. 이분이 문정 씨라는 분이. 그러면 그 장례식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때도 왜 근데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장례식 때 장례 비용으로 이분이
몇천 달뭐 응. 하여간 되게 장례 그 조의금을 굉장히 많이 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하고 장례식하고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 H마트 CEO하고 연관돼서 사기를 한 거는 뭐냐면 내가 H마트에 거기 거의 패밀리다. 내가 거기 거의 로열 패밀리다. 왜냐하면 이 중앙일보 그 이제 남편이신 그 고태환 씨라는 분이 중앙 그 H마트하고 워낙 근데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인 언론사도 그 H마트하고 굉장히 친분이 두텁죠. 그렇죠. 그거는 네, 네. 여기 뉴욕도 뉴저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앙일보 사장이었으니까 당연히 H마트하고는 그런 광고와 그렇죠. 광고주와 이제 뭐 이런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친분이 있었겠죠. 근데 이 문정 씨라는 분이 남편이 중앙일보 사장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H마트 사람들하고 되게 친분이 있으면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중앙일보 이용해서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사기를 쳤던 것처럼 이제 H마트 우리 거의 로얄 패밀리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를 했냐면 뭐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곧 어디에 H마트가 들어설 건데 거기에 이제 그 식당 같은 거 입점하는데 그 분양권 내가 주겠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그걸로 얼마를 나한테 해라. 그리고 이제 사람들한테는 이제 뭐 만약에 H마트 뭐 이렇게 만날 일이 있으면 막 이렇게 같이 어딜 다니는 거, 뭐 이렇게 부지 보러 가는 거 이렇게 사진 찍어서 그 투자자들한테 보내주고 나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친분을 과시해서 마치 내 말 한마디면 뭐 H마트 어디 안에 식당 같은 거 이런 거 다 내가 분양해 줄 수 있어. 근데 결국은 그게 무산이 되고. 네. 뭐 왜 몇 년을 기다려도 왜 안 하냐 왜 안 하냐 막 이런 식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여서 이 돈을 사기를 한 게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사례들이 그러니까 중앙일보와 H마트를 이용한 완전히 사기극이었던 거죠 이 여자분이. 그리고 이분이 사장으로 된 것도 이 그 고태환 씨가 이제 암투병으로 가짜 장례식을 치르면서 돌아가시게 된 거잖아요. 어쨌든 네네. 공식적으로는 네네네네. 그러면 사장 자리가 비잖아요. 그러니까 아내인 자기가 그냥 사장이 된 거였어요. 그게 그냥 이렇게 그분이 저는 그냥 어떻게 인수인계를 받으셨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 자리를 자기가 차지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장례식을 치른 거 아니에요?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추정입니다. 이게 절대 뭐 그렇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근데 또 보니까 그 발행인의 이름을 올린 사람이 자기가 아니라 자기 친딸인 거예요. 이 옛날 그 고태환 씨 네네네. 사이에서는 애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 여자분의 친딸 이름을 올렸는 거예요. 네, 그런 것도 그렇고 네. 지금 이게 밝혀진 게 한두 개지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런 뭐 중앙일보가 벌이는 사업, H마트 연관된 사업 이런 거를 사람들한테 마치 자기가 거기에 뭔가 크게 한 자리를 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서 그 달라스 그래서 지금 그 달라스 한인회에서는 그 제보를 받고 있대요. 이 여자분을 통해서 뭐 사기를 당했거나 피해를 받거나 뭐 그러니까 이게 뭐 남편이 아파서 한국에 가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7,000불만 빌려줄 수 있냐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리고 지금 뭘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인쇄비가 그 신문 인쇄비가 좀 부족한데 잠시 카드 좀 빌려줄 수 있냐 이러면 카드로 그냥 결제가 되고 그러면 그 다음 한 번 빌려준다 그랬는데 그 다음번에 또 인쇄할 때 또 자기 카드에서 돈이 나가고 있거나 그러니까 이런 게 정말 말도 할 수 없는 정도로 수많은 사건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한인회가 나서가지고 지금 그 접수들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한인사회가 완전히 달라스는 발칵 뒤집힌 상황이에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언론사라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언론사라는 어떤 그런 신뢰를 받는 그런 그쵸? 회사를 이용을 해서 사람들을 속인 거죠. 영주권 해주겠다 이거 투자해라 저거 투자해라. 그래서 이분이 아마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이게 상당히 큰 그럼요. 예, 큰 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왜 언론사를 가지고 그렇게 사기를 쳐요? 뭐 가장 사기치기 쉬운 거죠 사실 되기만 했다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고태환 씨라는 분도 진짜 속은 게 아닌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면 뭐 모르죠. 암묵적으로 동의를 했을지 안 했을지 그거는 모르겠죠. 뭐 나중에 알려주세요. 뭐. 네. 어쨌든 네. 이 막장 드라마의 또 후속 보도는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문정 씨라는 그 여자분의 사기극이었다. 사기극. 아. 네, 오늘 막장 드라마 2탄은 여기까지입니다.